예, 방금 김성한 신임 정책위 의장께서도 청와대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 이전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와대 직무실 이전의 검토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 시기부터 애초에 용산 이전을 검토했었다. 다만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권성동 의원은 21일 날 MBN에 출연해서 최근에 신문에 칼럼을 보고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경로로 검토되기 시작했는지, 이조차도 혼란스러운 이런 용산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게 맞는지 심각한 의문을 좀 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등법은 2007년도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15년 동안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고 또는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평등법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았던 우려가 이 법이 혹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별에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해두고 최소한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벌에 관한 것인데요.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 뭐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제 법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차별을 받는 사람이 이 차별 행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 요구했을 때 그런 행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퇴학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라든지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든지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년 동안의 기다림을 이번엔 꼭 끝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영배.